Good morning, QT family, and welcome to Free English Speaking Friday. Or, for those who know, October 4th is National Taco Day. When I think about tacos,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y mind is our revival from last week. What a joyous occasion it was as all generations came together and we worshiped in our respective ministries. Eating good food with a good company is always a blessing. And it is even more humbling when we get to see the unity and the strong bond amongst the fello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ith that, my prayer is, may we continue to build one another up just as Christ loved and served us. So let us also be able to talk about Him, not just one time, but always. So please turn to today's reading, Jeremiah chapter 15, verse 1 through 9, and let's sing hymn number 213, Sins of Years Are Washed Away, verse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As I said yesterday, as we read the Jeremiah, I think we feel like something is building up. The tension is building up to the peak of the mountain. 오늘 말씀 속에서 뭔가 계속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저들의 영웅적인 리더라고 얘기하는 이 모세, 그리고 사사 시대의 그 마지막을 잘 랩업하고 사울과 다윗 왕정으로 옮겨갔던 이 사무엘 선지자, 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중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가장 유명하고 탁월했던 저들의 영웅과 같은 민족 지도자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를 하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안 듣겠다. 절대로 안 듣겠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므낫세가 누굽니까? 그 개혁의 상징적인 히스기야 왕, 기도하면서 그의 생명의 연수를 15년이나 연장하는 은혜를 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영적인 거인으로 있었다 해서 그 다음 아들이 당연하게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그 므낫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불만, 불평이 이게 얼마나 빠르게 성도들 사이에 전염병같이 옮겨지는지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오늘 이 큐티인에서 해석을 돕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직한 소신도 순종이 아니면 고집스러운 반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는 그 강직함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고집하는 반역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깰 수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악한 죄를 전염시키는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위험성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었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늘 자기 고집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니 하나님께서 하다하다 이제는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별명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는,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삐끔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쳤다. 내가 지쳤대요. 정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는데 자꾸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큐티인 가족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들을 해하는 그 모임에 여러분 절대로 귀에 솔깃하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전염하는 힘이 큽니다. 전염을 막는 자가 돼야지 그 죄를 증폭시키는 일에 절대로 가담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오늘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낳은 여인이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일곱을 낳았다는 건 건강한 여인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기절을 했다고 그러고 대낮이 갑자기 해가 떨어짐으로 수치와 근심이 온다고 하면서 칼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칼의 재앙,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가 싸우는 남자들이 다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다. 신중하게 받으십시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헵시바와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한 주간 지나고 주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또 한번 대합니다. 우리들의 불순종, 오늘도 또 순종하지 않냐고 떠나가고 자기의 완악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지쳤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과 셀 모임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햅시마 때 뵙겠습니다.